안녕하십니까, 도로입니다. 오늘은 새벽같이 출발해서 먼 곳까지 와봤습니다. 지금 뭐 상암버섯을 한번 찾으러 왔고요. 너덜지를 한번 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 개나무에 개상암버섯이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아직은 어리고요. 박달나무도 이렇게 보이고요. 예전에는 박달나무와 자작나무에서 상체기를 내가지고 수액을 받곤 했습니다. 박달나무 수액도 상당히 좋죠. 여기도 있잖아요, 위에서. 한번 있어봐. 여기도 있네요. 이쪽에도 있어요. 여기 오세요. 이쪽에도 있어. 여기도 자라고, 요 밑에도 자라고. 부러진데. 아이고, 일로 와보세요. 이게 박달 장암버섯이잖아요. 일로 와보세요. 넓게는 피는데 아직은 어려요. 이게 박달 장암버섯이에요. 여기는 뭔가 따갔네. 그쵸? 여긴 따간 거고, 여기는 다시 따간 거. 그래서 따가면은 또 자라요. 그러니까 자르지 말고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근데 조그만 것들 올라오고, 이건 아직 얇아요. 그래서 기왕 놔두는 게 나아요, 얘는. 오늘 좀 멀리 왔습니다. 한 곳에 갔다가 너무 사람들이 손을 많이 타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차를 타고 또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 역시도 보니까 뭐 누가 막걸리병을 들어있는 걸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여긴 지금 이 너덜지대로 지금 왔는데, 여기는 지금 이 등치기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이 등치기 많고, 등치기는 봄에 참 등치 꽃이 이쁘죠. 예전에 이걸 통채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등치기를 썰어서 그렇게 약재상에서 판 적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 통채라는 것은 출산을 한 산모들의 산모들이 다려 먹곤 했습니다. 통초를 다려 먹곤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썰어서 통초라 해가지고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신장에 무리를 주고 부작용이 상당히 심한 약재입니다. 근데 이 약재상에 판매하는 이 채취해서 썰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속여서 판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또 나온 적도 있었죠. 그거 통초입니다. 그 통초로 속여서 팔던 등치기입니다. 꽃은 상당히 예쁩니다. 이 등치기는 또 만져보면요, 좀 푹신푹신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산행지에 왔다가 일찍 내려왔습니다. 일찍 내려왔고요. 뭐 썩어가는 박달상암버섯 7개 보고요. 누가 그래서 그냥 놔두고 갔나봐요. 더 이상 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막걸리 세통을 갖다 누가 흘리고 갈 정도로 사람이 많이 다녔더라고요. 자, 이제 내려가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한 10일 정도 마을에서 제가 산에 나무 좀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는 제가 유튜브를 동영상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자, 10일 지나고 그때 바로
산행하고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